5만 전 무승부로 1, 3위 지킨 중 도망치지 않고 아픔 나눴다. 일본이 다시 3위 자리를 되찾았다. 5만의 발목을 잡은 중국을 향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 11일 베트남과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B조 5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3위 경쟁 중인 오만은 중국과 원정에서 1-1로 비겼다. 이로 인해 4위로 처졌던 일본은 승점 9점으로 3위에 올랐다. 본선 직행관인 2위 호주를 승점 1점 차로 좁혔다. 이날 전까지 오만의 승리가 유력했지만 중국은 우레이의 선제골로 오만의 발목을 잡았다. 비록 중국은 이날 무승부로 본선 직행권이 점점 더 멀어졌지만 일본 입장에서 행운이었다. 일본 매체 슈퍼월드 축구는 경기 후 보도에서 중국이 도망치지 않고 무승부를 거두면서 오만과 슬픔을 나눴다라며 고마움과 함께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기쁨은 잠시뿐이다. 가장 큰 고비 중 하나인 오만과 6차전 원정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오만과 홈 1차전에서 0-1로 완패했고 오만의 홈 텃세를 각오해야 한다. 더구나 유럽파들이 대부분인 일본 특성상 유럽과 베트남, 오만으로 이어지는 빡빡한 먼 거리 이동과 시차, 악재까지 안고 있다. 만약 일본이 다시 오만의 발목 잡힌다면 본선 경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사진 Getty 이미지 코리아 스포탈 코리아 한재현 기자 취재 문의 이메일 주소